살아있는 종합 비타민제니까요. 아, 이게요? 그럼요. 이게 양배추나 브로콜리에 할아버지 격이에요. 여기에서 걔네들이 다 뻥뻥뻥 튀어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걔네 원조죠, 이게. 그리고 이 케일이라는 게 타임지에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네, 말씀 잘하셨네요. 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녹황색 채소의 왕으로도 불리는 케일.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라는데요. 특히 요즘이 제철입니다. 아, 지금 이 시설 바깥쪽은 계속 예. 온통 갈색에다가 이제 예. 겨울 준비인데 여기는 완전히 봄, 여름이에요. 아, 지금 이 케일이 제일 좋을 때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케일이 계절적으로 온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생육하기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아, 케일이 좋을 때는 당연히 맛과 영양도 제일 많을 때네요. 아, 지금 가장 좋을 때지요. 아. 한번 드셔보세요, 계속. 아니, 왜요? 자꾸 오늘 하루 종일 먹네. 아니, 왜요, 또? 방송 보니까 술을 잘 드시는 것 같던데. 네. 예, 숙취해소에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케일을 먹고서 이제 술을 좀 덜 먹게 되는군요. 아니죠. 더 드시게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숙취해소가 되니까. 여보, 미안해. 어쩔 수 없이 술을 더 먹게 생겼어. 아유, 그래도 가정의 평화 생각하셔야죠. 애가 셋인데. 그러게요. 아무리 몸에 좋은 건강 채소라도 어떻게 재배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데요. 이곳은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 재배를 고집하는 곳입니다. 네. 아니, 난리가 났어. 난리가. 이거 구멍이 숭숭 뚫리고 이 나쁜 벌레들 그냥. 벌레가 이렇게 있죠? 예. 아니, 약 한번 치세요. 아, 나는 유기농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우리 소비자들이 생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은 전혀 못하고 천연 자재로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상당히 힘들어요. 일부는 됐는데 예. 그래도 1년 내내 이렇게 벌레들이 남아있어요. 아. 유기농을 하려면 각종 벌레라든가 병해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물건을 소비자들한테 보냈을 적에 사실은 그 물건들이 더 좋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몰라주시고 반품하거나 나쁘다고 말씀하실 때 좀 가슴이 아프죠. 아유, 그러시겠네요. 힘들고요.